나 이제 어디 가야 되지? 1층 가야 되나? 나 어디까지 했지? 여기 아니고. 졸아버린 사이에 스토리 진행이 많이 되었네. 이상하게 이거 하면은 다 자더라. 중간중간 띄엄띄엄 봤는데 누가 줄거리 한 줄로 짧게 말씀해 주실 분. 그러니까 남자가 회사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회사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고 회사에 마녀가 있으니까 마녀를 잡으라고 한다. 그리고 회사에 정상이 없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반 토크 중에 섭님 전생 이야기 보고 왔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가시다 산장 만나신 섭님. 아, 어디로 가야 되냐? 아, 나 그거 입사 승진 시험 이거 한번 더 해야 되지? 예, 지은지님 주무세요. 3, 2, 1, 출발. 이게 아, 부딪히면 죽는데? 어떻게 이기는,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이거 깨는 거 아시는 분? 죽었어. 아, 죽었어. 아, 형광봉을 이용하라. 일단 나 지금 피가 너무 없는데. 제 목소리요? 지금 이런 목소리 맞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그러면 어서 오세요. 안주영님의 채팅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말을 해야 돼요?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 그게 어떻게 평소에 사람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괴담에서 들으시고 제 평소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다시 체품원. 이거 어떻게 놓는 거지? 떨구기. 아, 쫓겨났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말고 할거 없나? 저거만 해야 되나 지금? 여기 찌직 소리가 나지 어디서? 근데 일단 나가면 아이 고맙습니다. 나가는 건 일단 아닌 것 같고.
뭐야? 일단 나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원 안에서. 뭘까? 어? 이거 뭐야? 아니구나. 뭘까? 얘기해줘요. 저번에도 한번 하고 오늘도 하고 안 됐으면 얘기해도 돼요. 계속 뭐 원인도 모르고 헤맸느니. 어? 잠깐! 아, 여기구나. 어딘가 했네. 가방을 왼쪽에 든 사람한테 가면 하트가 떠요. 어? 아, 그래서 그때. 잠깐만. 잠깐만. 오른손. 왼손. 오, 이때는 괜찮고. 오른손에 있으면 때린다. 왼손. 근데 왜 하트 안 떠? 그래서 제가 가방을 흔들면서 그랬구나. 그렇지, 힌트가 그지 같다니까? 만약에 제가 게임 방송을 안 했으면 저 이거 다 그냥 스포 찾아서 했어요. 그러면 2층.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왼쪽! 진짜 이거 그냥 이거 너더 헷갈리는데? 아, 오른손 왼손인 거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얘다 오른손인데? 왼손 왼손 아이씨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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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다 오른손인데? 왼손 됐어 하트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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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몇 개를 받아야 되나?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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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우 아이 내가 지금 기동력이 없어 몇 명을 해야 돼? 어? 뭐야 왜안 뜨지? 안 뜨는 애는 뭐예요? 안 뜨는 애도 있어 안 떠. 어? 안 떠. 안 뜨는데?
다시. 먹고 가자. 먹고 놀자.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거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이 스토리가 진행되면 참 재밌는데 말이죠. 한 번씩 이렇게 막히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내가 딱 싫어하는. 다시 도전. 이거 봐, 하트 안 떠. 응? 이상한디? 뭘 눌러야 되나? 그런가 봐, 눌러야 되나 봐. 잠깐만, 다시 한번더 도전. 누르니까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고요. 안 오는 걸 웃잡니까 이거? 야, 안 오는 걸 어떡해? 짜증나. 얘 혼자 있는 머리 상자 만났어요, 아까. 그 혼자 있는 머리 상자를 다시 만나보자. 개로 연습을 해보자. 혼자 있는 머리 상자로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아니, 다른데, 그게 다른 손이 안 보인다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아, 여기 아니잖아. 3층인가? 예, 박미님 들어가세요. 그래, 아까 얘도 내가 하트 안 뜬다고 했잖아요. 안 눌렀어, 아까. 지금, 어? 아닌데? 아, 오른손에 들고 있었구나, 방금. 왼손, 지금, 아, 그렇지. 아, 눌러야 돼. 오른손에 들고 있을 땐안 되고, 지금 가면 때려. 왼손에 들고 있을 때, 눌러. 꽁무니든 앞이든 상관없다. 지금은 안 된다.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은 때려. 저럴 때는 아무 때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된다.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내 먹을 게 없어서 계속 불러오기를 해야 되느니 안타까운 나의 모습이요. 오오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안 온다니까? 왼손에 들고 있는 애들이 안 와요. 아예. 오른손, 왼손, 왼손, 한 번만 더, 아이씨, 너무 빠르다 근데 애들이. 오른손,
왜 오른손? 저거 봐, 다 오른손이야.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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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우. 오른손. 누구야? 누가 왼손은?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만난다 그랬어. 위에서도 오잖아. 오른손. 잘 살펴봐야겠네.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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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 오른손. 제발. 아. 몇 번을 해야 돼? 커피? 저 못 만들어요. 물도 없고. 아, 커피는 많은데 물이 없네. 커피는 이렇게 많은데 6개나 있... 나 이것도 있네? 아, 일단 여기 깨고. 뭐라? 오늘 실오여가 두 자리라고? 아니, 실오여가 두 자리라니. 그래, 랜턴 쓰려고요 지금. 와, 카카시님 마음이 통해 버렸스. 오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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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션. 한 번 더. 아, 한 번밖에 안 돼. 오른션. 오른션.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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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션. 오른손. 어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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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어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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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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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에이씨, 어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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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른손, 다 오른손, 다 오른손, 다 오른손, 다 오른손, 아이손, 아니야, 아린손, 아니야, 아린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른손, 왼손. 아니, 와야지. 나가서 해야 되나? 나가기도 해야 되나? 안에서만 기다리면 안 되나? 제발 깨자. 안에 왔는데 놓쳤다고요? 젠장. 젠장! 그쵸, 또 나가면 나가서 죽고. 오른손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오호. 짠, 짜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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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짠, 짜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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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쥬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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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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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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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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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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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 아니네. 아, 헷갈려 가끔. 아, 놓쳤어. 망했다.
심쿵. 틀린 전. 아, 나 이거 오늘 깰 수 있을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나 오늘 2층 켜놓아야 되는 각인가 이거? 아, 나 빨리 스토리 하고 싶다고 진행. 소리만 들으면 리듬 게임 같아. 아, 진짜. 지돌이가 필요합니다. 아, 오른손 왼손 색깔이라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오른손. 아니 야. 와. 아, 잘했는데. 제발. 깼다. 승진 떴다. 반자. 닥쳐 우등하는 것들아. 그럼 친구들 작별을 구하도록 하지. 난 3층으로 간다. 최악 중에 최악인 것들아. 떴는데 94파도가 떴다. 그래도 떴으면 됐지 뭐. 이봐요, 돈 주기로 했잖아요. 자, 여기 내 주머니에 있는 잔돈이니까 가져가라 이 거지 녀석아. 헐, 마음껏 주우라고 거지처럼. 돈. 역시 사기 당했어. 빈 담배값. 바코드가 있다면 바코드는 우리 고블린 성님한테 가야지. 고블린 성님. 아, 이게 나 못 뜨나 내가? 이거? 매직 마법의 물 내가 뜨고 싶은데. 아저씨! 담배는 이제 그만 피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선생. 담배는 청각에 아주 안 좋아. 아, 아니요, 저는 담배 안 피우는데요.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럼 먹나? 아, 아니요. 어쨌든 바코드를 음미해보도록 하지. 아, 두 친구가 느껴지는구만. 니코아틴. 니코틴! 저 값진 아주 계약적인 물건이야. 저 계약서가 어떤 용도인가요? 만약에 저 계약서를 몸에 지니게 된다면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될 거야. 값어치는 그래, 종이, 마녀의 종이 세 장이면 되겠구만. 니코틴을 어? 아, 이걸 사야 돼? 와, 치사하다. 이거 담배 갖다 주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 나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었어? 이런. 니코와 틴을프에게 줬다. 격렬하게. 아, 이상우님
예.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이브는 목요일 일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공 컴퓨터가 아예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웃음소리 들린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웃음소리 들린대요. 그럼 안 돼, 뭐가. 마녀의 종이 한 장밖에 없으나. 아, 이것도 먹어야겠다. 여기는 뭐 없고. 어? 마녀의 종이다. 와, 캐비넷. 뭐야, 숨녀님. 이제 왔어. 네네, 캐비넷 서사요. 어? 52Hz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숨녀님 탈락. 스포만 잔뜩 하고 지금. 휴거는요? 휴거는 아직 안 갔어요? 이걸 누가 상상하냐, 이 캐비넷을. 와, 진짜 너무했다. 그럼 그 웃음소리가 이 캐비넷에서 난 소리라는 거야? 저 환풍구가 아니고? 그러면 캐비넷에서 소리가 나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너무한다, 게임. 이렇게 플레이 타임을 늘리나? 잘 만들어 놓고? 휴고씨요? 방금 전에 나갔어요. 아, 휴고가 화가 나다니.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패스터넥. 아니요, 소사.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요? 그럼 저한테 침 좀 맞을래요? 제가 침술을 좀 할 줄 아는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사. 다 버리고 그냥 떠나고 싶다고요. 여긴 악몽이에요. 도대체 왜 여기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왜 단 한 명도. 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못 떠나는 거야, 패스터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여기 갇힌 거라고요. 심쿵. 그 여자의 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거든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가져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여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회사 일에 관여할수록 일의 시간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저 여자의 저주받은 종이를 사용할수록 당신은 더욱 깊숙한 곳으로 빨아들여질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 악몽에서 평생을 있을 수는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죠? 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옥상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죠, 지금. 아, 나 정신이 반쯤 나갔고 이제 발음도 안 되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상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미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소리를. 매피에게 들었어요. 기록 보관실에서 그 오래된 책을 찾고 있었다면서요? 아, 예? 그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길을 잃는 바람에. 그리고 그 여자의 저주받은 종이에 당신의 영혼을 복제하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소년이여, 꿈과 희망과 행복을. 감사합니다, 마율님. 이곳에 들어온 뒤로 한시도 안 멈추고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음마저. 패스터넥, 당신은 사냥꾼이죠? 뭐요? 아, 제가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여기가 뭐 숲속도 아니고 사냥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요? 정말 당신이 사냥꾼이 아니라면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뭐라고 해야 돼? 진자식 2차 데이터 관리자! 그래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다른 직업을 말했던 것 같은데. 사원들을 관리하는 직책이었었나요, 아마? 아, 그런가요? 아, 그건 사실 제 부업이라서. 아, 좋아요. 안 돼, 말하면 안 되잖아! 전 사냥꾼이에요. 적어도 그 이상한 업무 때문에 여기 고용된 거예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소사, 왜 그래요? 괜찮아요? 드디어 찾았다. 장난치지 마세요. 소사, 당신 설마... 저는 사냥꾼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마녀 사냥꾼의 광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해줘봐요, 베스터넥. 당신은 궁극의 슈퍼 매지션인가요? 아니면 네크로맨서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와, 미스터리 비디오 클럽을 위해서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바보 같은 소리 하시네요.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익명성이잖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베스트넥 씨의 조수가 되게 해주세요. 예? 안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요, 소사. 그냥 제발 아무도 모르게 입단속이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딱 한 명도요? 안 돼요. 매피는요? 제 유일한 친구인데. 아, 좋아요. 매피 씨한테는 말해도 돼요. 뭐 이러면 비밀이 없지. 이건 비밀인데. 야, 이거 비밀인데.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 세상에 비밀, 이러면 비밀이 없다.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와, 고마워요, 페스터넥. 비밀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우리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아. 카드. 어디서 난 거예요? 2층에 있는 시체한테 발견한 거예요. 이건 사냥꾼의 카드예요.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마녀 사냥꾼들은 회사로부터 이 특별한 카드를 수여받았죠. 그리고 이건 그 유명한 알 코르보의 아이디 카드고요.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죠? 당연하죠. 그는 마녀 사냥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고요. 코르보, 요술을 부리는 자, 부두술의 달인, 흑마술 전문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잡아봐요, 여기 닭살. 그럼 한번 사용해볼래요? 사용이요? 당연하죠. 분명 이 카드도 컴퓨터에 반응할 거예요. 컴퓨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카드처럼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쓸 수 있구나.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복사를 해? 아니야, 여기는 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아, 이거 아니잖아. 나 어딨어? 사용.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헐. 헐. 응안 빨리 사무실 옮긴다. 엘리베이터 비밀번호는 로봇이 가지다 있습니다. 헐. 미로야 여기는 또. 대박. 이거 못 가고. 지글거리는데 못 가네. 여기 나가는 데고. 어떠? 무시오 이것이. 쟤는 뭐야? 쟤는 막 날라다녀. 이메일이. 안녕합니다. 오생이고 지속입니다. 말합니다. 뭐야?
뭘 하려는 거야? 어, 이거 우리 집 윗집에서 나던 그 이상한 쿵쿵 소리 같다. 어, 뭐야? 저 뭐야? 일로 와. 어디 갔어? 벨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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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아까 뭐야? 어? 쓴니얼님 아까 뭐라 그랬어? 66 뭐라 그랬잖아. 왜 거짓말했어? 4483이다. 오케이. 적어야지 이런 거는. 일단 나가자. 쇼 열고 싶어. 소녀의 무덤에서. 왜 거짓말했어가 목소리가 멋있다고요? 아니 깜짝이야. 베개 다 멋있어요. 석군님들 취향이 참 독특하셔. 어딨어 나가는 거. 우리 석군님들이 지금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4483 이미 죽은 카드가 이렇게 변하는 건지. 어이 깜짝이야. 야, 나가는 길이 안 보인다? 소녀의 무덤에서. 여기 있다! 아, 찾았다. 아! 신토라! 커프! 아, 뭐야 안 들어가네. 저장하고 벨벨벨 하러 갈까요? 벨벨벨? 맨날 숨은 안 보여? 어딜 간 거야? 그럼 일단 나가서 저장하고 벨벨벨 하러 갑시다. 베를리는 벨벨벨. 숨녀님 억울했다. 이거 번호가 랜덤이에요. 그래서 제가 틀린 거라고요. 제작자가 나쁜 거예요. 숨리올 억울한 숨리올님. 벨 4483 벨 4 8 3 어? 헐.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 깨알아 무서워. 우. 여긴 천장이 굉장히 낮아. 내가 몇 층에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솔직히
숨녀올님이 엘리베이터 벨벨벨 그거 해보셨어요? 라고 아까 얘기해서 안 거지. 만약에 그냥 가다가 우리가 아까 거기서 벨벨벨 4483을 봤다고 쳐. 봤어.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게 벨벨벨 4483이 어? 이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이 진짜. 에이 짱네. 에너지 좀 채워주라. 에너지 좀. 어? 어이 뭐야. 문 재단 같아. 어 열쇠다 열쇠. 열쇠 가정묘. 오! 편지. 안 읽어. 귀찮아 이제. 그 여자가 숨어있는 곳을 찾았다. 당검도 결국 손에 넣었고 이제 비밀의 입구를 밝히는 건 시간 문제다. AM. 오! 아 나 피 채우는 거나 좀 주면 안 되겠니? 오 근데 멋있다. 무슨 테두리 같다. 테두리 피가. 아 긍정 에너지가 통하지 않아. 아 진짜 어떻게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이거 뭐라도 먹고 와야겠다. 안 되겠다 진짜. 이래가진 도저히 안 돼. 뛰지도 못하고. 물도 없고. 캔디바. 돈이 부족해? 나 이제 돈 없어? 내 마지막 남은 캔디바야? 꺄! 돈도 없어! 꺄! 8층! 아껴 먹고 싶은데 아껴 먹지도 못해. 뭐야? 아, 알아서 사용하는구나, 얘는 또. 아, 문 열렸어. 어, 그 올빼미. 그 서 뭐야, 서재 거기 도서관에 있던 그 올빼미. 우후. 아이 막혔냐? 물이 가득 고여있는 분수. 옆엔 심호. 야 뭐 나 줄 거 없어? 바닥에 떨어져. 야 묘지에 피자 하나쯤 떨어져 있을. 어 그렇지. 뒤에 뭐 있어? 뒤에 상자 있어. 상자. 그렇지. 아 테이프네. 아 진짜. 야 묘지에 피자 하나 정도 떨어질만 하잖아. 어? 무슨 물이라도. 야 이걸로 커피 내려 먹을 수 있잖아. 잠겨서 열리지 않아. 뭔가 있어. 어? 얘야 얘 좀 열어봐. 얘야 새총이 있어야 되나? 얘야 얘야 야야 새총 새총이 있어야 되나 봐. 얘야
이거 어떻게 잡지? 걸어서 가야 되나? 걸어서 휘서 휘서 불 끄고. 아이, 그런 거 아닌가 본데? 뭐 잡을 수 있는 게 있나? 저 어떻게 잡냐고.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물에다가 약? 아, 52Hz님. 52Hz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잔다. 크, 누나를 빼버리네. 아니야, 아까 52Hz님 캐비넷 알려준 거 보면 아니야. 추측한 게 아니야. 알아. 관뚜껑 아래. 시체가 없어. 안쪽에 뭐가 있다. 방울 두 개네? 하필이면? 남자답게. 신트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아, 저 약을 어디다 쓰나 했더니 이렇게 쓰는구나. 페스터넥,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마침 식당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슬슬 생일 파티 준비해야 해서. 생일이요? 휴고 생일 말이에요. 아, 죄송하지만 전 참여를 못할 것 같네요. 당장 사무실로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하지만 전부 식당에 모였는걸요? 설마 도와주지도 않고 내뺄 생각은 아니겠죠? 저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이고, 뭐가 그리 바쁘실까? 심지어 같은 층도 아닌데 축하해주러 온 사람이 있는데. 버집에서 이러는 신입사 말이에요. 귀여운 여자애 케이트? 난 이름까지 모르고 자기 그 여자애가 그쪽에 대해 줄기차게 물어보던걸요. 근데 뭐 그렇게 바쁘시다면냐. 알겠어요.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되잖아요. 또 여자애. 여러분, 여기 생일파티 준비를 도와주러 누가 왔는지 봐봐요. 바로 이달의 선 파스닙. 뭐야,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석눈? 그냥 그거는 그 여는 게 다 아닐까? 뭐 필요하면 나중에 또 뺄 수 있겠죠. 패스터넥, 당신도 납치된 건가요? 납치됐대. 예, 하지만 파티 중간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사무실로 가야 하거든요. 왜요? 세상에, 설마 새로운 정보를 손에 넣으신 거예요? 맞아요. 우와 우와 우와, 그게 뭔데요? 저한테도 말해줘요. 신트라 부부에게는 레이 신트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귀에 익은 이름인데. 그 여자애는 죽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레이 신트라의 관을 살펴봤는데 관 안에 아무것도 없더군요. 분명 그 아이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업무진 크무지 이탈과 묘지 훼손이라니. 브라이언,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전 지금 최대한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토브 씨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내부 스파이 임무로군요. 방법을 생각해볼게요, 페스터네. 그동안 당신은 계속 여기서 일하는 척해요. 옛날 회사 다닐 때 생각난다. 진짜 직원 생일이면 엉킨 걸 풀어드려야지 않을까요? 아, 알겠어요. 당신은 제 입맛을 다시게 만들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직원 생일이면 다 같이 축하해줘가지고 하기 싫어도 막 납치되는 것처럼 진짜 끌려갈 때가 있어. 브라이언, 완벽하게 원상복구 됐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처럼 납치당한 거예요? 당신에게 대접할 커피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휴고 씨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던걸요? 아, 커피. 맞아요.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뭐 덕분에 커피하고 같이 먹을 자그마한 케이크가 생겨서 다행이죠. 하지만 전 사무실로 올라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솔직히 전 휴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브라이언. 회사 안에 파트너십이 특히 중요한 법이라고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나저나 브라이언도 파티 준비 돕는 중이죠? 지금 유리잔 닦는 중인데 다 닦게 되면 알려줄게요. 네. 이 자식. 뚱뚱한 남자를 만났는데 말이야. 그자가 생일 파티에 초대하더군. 뭐 파티라고 하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여기 오기 전까진 말이야. 근데 파티는 어디 가고 웬 일하는 사람들만 있지 뭐야. 칵테일하고 대마는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서 파티가 열리는 거야? 쟤는 나중에 뭔가 호되게 당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말론. 나 빵 줘. 아... 빵을 주던가 커피를 주던가 이 사람들아. 뭐라도 좀 봐. 빵을 주던가. 풍선 다 불었어요. 풍선 좀 장식해 주겠어요. 아, 금방 갈게요. 풍선 다섯 개. 분홍색 거리에 풍선을 걸어놓으면 돼. 알겠죠? 이걸 다 해야 돼 지금. 아우. 야, 이걸 또 설마 가서 사용하기. 왜 그래요, 자기? 깜빡했다. 사무실에 선물을 두고 온 것 같아요. 아까 한꺼번에 다 걷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하지만 숨겨진 선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직접 고른 아주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그럼 빨리 가져오세요. 아, 하지만 그 선물은 진짜 엄청 무거워서 누가 좀 도와줘야 할지도. 그러니까 200kg짜리거든요. 200kg. 그러고 보니 페스터넥 씨 근육이 많아 보이시던데 같이 올라가서 제 선물 옮기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잠깐만요, 소사. 페스터넥은 지금 풍선 때문에 바쁘니까 저랑 갔다 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런 선물은 존재하지 않았던가? 진짜. 나 가게 해줘. 가게 해줘. 유리잔 다 닦았어요. 누가 좀 도와주시겠어요? 지금 가요, 케이트. 나 가게 해줘. 유리잔을 커다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브라이언. 가게 해줘. 우와, 한 번에 올려놓네. 톡톡톡톡톡.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
아직 접시가 남아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다 준비해놓을게요.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을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도와주기나 해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해봐. 그냥 아주 그냥 휴고한테 다 일러바칠 줄만 알아요. 아 진짜... 빨리 생각 좀 해봐 얘들아. 어딜 도망가는 거야? 방금 막 와놓고는. 부장님 주무세요. 할 걸 다 했는디요. 아 아직 유리잔이 남았구나. 아 여기도 해야 되는구나. 난 또 뭐라고. 됐어. 그릇 닦는 것도 끝났어요. 아 지금 가요. 브라이언, 그게 당신 이름인가 보죠? 페스터넥? 제가 살던 곳에선 사람들이 항상 절 이름으로 불러줬거든요. 아 그래요? 제 이름은 이리나예요. 이리나 로스토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는 캐서린 힉스라고 해요. 하지만 말할 땐 그냥 케이트라고 하세요. 마르타, 마르타 소사. 저는 제나예요. 별자리는 긍수자리고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바로 시골 문화라는 건가?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체품은?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앤서니.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여전히 날 토니 주니어라고 부르지. 저는... 좋아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제 곧 휴고가 온다고요. 얘기하려는데! 이름이 중요하다고 또? 몰라, 다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니? 네 진짜 우리 석구님도 닉네임도 못 외우는 제대로 못 외우는데 지금. 에이 진짜. 그런데 달달한 빵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위에 촛불 꽂아서 부는 빵이요. 케이크 말이에요? 맞아요 케이크. 페스트넥 씨가 마침 케이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 하나 사오실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소사. 케이크라면 곧 올 거예요. 작전 실패. 아 어떡하냐. 못 봤다. 멍 때리다가. 면밀하게 분석해본 결과 우리 가장 큰 적은 로스터브 씨라는 걸 도출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현란한 사교 기술로 로스터브 씨를 산만하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브라이언은 도망치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친애하는 친구이자 동료 우리 로스터브 씨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누가 저 식당꾼이라고 형 험담하던가요? 아니요. 제 말은 로스터브 씨가 만든 음식이 너무 맛있는 바람에 여기서 제일 유명하단 말이었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에게 그 PCN 치킨의 레시피를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리 가까이 와봐요. 그나저나 소사는 뭘 좀 많이 먹어야 할 것 같네요. 좋아 성공이다. 지금이니 아, 죄송합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죠? 아, 스페이더.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케이크를 가지고 왔군요. 저기 탁자 위에 올려놓아요. 그나저나 페스터넥, 아까부터 자꾸 엘리베이터에서 알짱거리고 있는데 튈 생각하지 말아요. 어떡하냐. 그럼 또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치즈 샌드위치하고 펀치가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요. 스페이더, 휴거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럼 일을 시작하죠. 저기 나도 돌게요. 반갑습니다, 스페이더 씨. 제포먼이라고 합니다. 토니 제포먼의 후손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만나서 반가워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펀치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요? 저기 꼬마 친구, 미안. 너의 이름을 몰라서 우리 좀 도와주겠어? 저요? 당연히 너한테 말하는 거지, 게으름뱅이 녀석아. 그만 좀 쳐놀고 움직이라고. 죄송하지만 제품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우린 모두 동업자로서 여기 모인 것이니까요. 맞아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지, 페스터넥. 제가 펀치를 만들고 있을 테니 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 이 친구!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겠어? 재료 넣고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럼 그 재료는 어디 있지? 치즈는 냉장고에 있고 빵은 여기 테이블 위에 있어요. 그럼 가져와봐, 파트너. 이런 진짜. 야, 이거 내가 먹으면 안 되냐? 못 먹는데요? 못 먹잖아요. 여기요, 샌드위치 재료. 완벽하네. 그럼 어떻게 요리하나 잘 보라고. 심쿵. 회사판 냉장고를 부탁해. 김우진 감사합니다. 여기 어때? 난 15초도 안 걸렸다고. 맛있는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오는걸. 탄 샌드위치 다 탔잖아요. 탄 게 아니라 시그니처 메뉴라고. 샌드위치 다 된 거 맞죠? 그럼 빨리 탁자 위에 올려놔요. 곧 휴거가 도착한다고요. 지금은 방해하지 말자. 아,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멍 때리고 있냐? 야. 저런 순수함과 변태스러움의 중간, 그 어딘가 있는 인간의 얼굴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진짜 못 가냐? 언제 가냐 나는? 아, 샌드위치 놔야 되는구나. 이 탄 거를? 어, 이제 시작이다. 거기 불 좀 꺼줘요. 어? 저기 여러분, 거기 아무도 없어요? 서프라이즈! 고마워 친구들, 역시 너희들밖에 없어. 아, 좋아 좋아, 그럼 파티를 시작합시다. 이 케이크 먹어봤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 저기 로스토브 씨, 이제 정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던지요. 제발요 로스토브, 파티 준비하는 것도 도와드렸고 충분히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이제 그만 절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만약 페스트넥 씨가 사무실 동료와 평생 엇나가고 싶다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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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 조용. 거기 불 좀 꺼줘. 모두들 너바나에 닿을 준비 됐겠지? 뭐야? 클럽이야?
주소. 주소. 다 주소. 다 주소. 다 주소. 줍줍. 도시가 저렇게 춤을 잘 출 줄이야. 몸을 불살랐다. 얘는 춤추는 거 봐. 얘 춤추는 거 봐. 기분 어때요? 최고예요. 당신 동료들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무리해서 마시기도 했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벌써 두 잔 마셨어요. 자기 프라이언, 저번엔 갑자기 말을 바꿔서 미안해요. 물론 저도 알아요. 첫 번째 직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이제 겨우 첫 번째 허들에서 포기해버리는 내 자신이 비참해질까봐. 괜찮아요, 케이트.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브라이언.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너무나 잘 대해줬어요. 이런 곳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하지만 케이트, 당신도 절 도와주었는걸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뺨만 끼쳤는데. 아니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케이트 씨가 숨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케이트 씨를 도와줬기 때문에 제가 이달의 사원이 된 거고요. 정말이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브라이언. 그나저나 회사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본 기억이 없네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그냥 전형적인 사무직이죠, 뭐. 그럼 제가 도와줄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케이트 씨만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긴 한데.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바보 같은 일이니까. 뭔 소리예요? 빨리 말해봐요. 제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혹시 저번에 말 심쿵. 타고 다녔던 정신 나간 남자 기억해요? 이 양반들 퇴근 안 했죠? 혹시 지방령? 예, 물론이지요. 그 사람은 일종의 동기부여 상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숙제를 하나 내주길 친구를 한 명 사귀라고 해서. 아, 굉장히 좋은 분이셨군요. 맞아요. 근무 첫날일수록 주변 동료와 친해지는 게 중요한 법이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요? 친구를 만든 거예요? 아니요, 아니긴 한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케이트 씨가. 저요? 지금 저보고 친구가 돼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진 마시고. 바보같이 좀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저는 당신의 친구죠. 고마워요. 저는 그러니까 기분 전환 겸 펀치나 더 마셔야. 얼굴 빨개진 거 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갑자기 위에 술이 많이 들어가면 울렁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언제부터 펀치야 알코올이 들어가 있던 거야? 브라이언, 지금 바깥바람 좀 쐬러 나갈 참인데.
아,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여기 옥상이 있는 걸 봤는데 아마 거기에서 쉴 수 있을 거야. 좋아요. 신트라프코프 건물 옥상은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다던데. 이봐 베스터넥,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지. 잠깐만요 케이트, 금방 돌아올게요. 그래요. 싫어, 나 올라갈 거야. 아, 못 가 왜. 본체가 마음에 들어, 패스터넥? 뭐...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쟤 근데 휴거 위에 올라탔는데 나? 나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바보였어. 그러니까 마녀에 대한 건 말이야. 난 네가 관여 못하게 전부 다 숨기려고만 했어. 심지어 경고조차도 하지 않았지. 그건 정말 큰 실수라고 생각해. 그리고 최근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도 사과하고 싶어. 네가 이달의 직원이 돼서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 어, 뒤에 뭐야? 내가 너무 과몰입했던 거지. 하지만 진심으로 나는 네가 잘 되길 원해. 내가 잘 되길 원한다고? 당연하지. 결국 우린 동료니까. 헛소리하기 자빠지셨네. 휴, 난 네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이씨. 무슨 말이야? 꽉, 꽉, 꽉.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페스토넥? 에이, 제발. 언제까지 이렇게 쉬침을 따는 건데? 너, 내가 여기 온 후로 날 죽이려고 계속 나 쫓아서 했지? 이 새끼야, 진짜 이 새끼가. 날 죽이려고 이 새끼가. 이 망할 두꺼비 복장 입고 이 새끼, 진짜 이 새끼가. 그나저나 이 그 두꺼비 소리냐 이 새끼야? 차라리 우리 가면 쓰고 다녀 이 새끼야. 다 알고 있거든. 망할 짝퉁이 여러 새끼. 그리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이 새끼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네가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갖고 쫄아갖고 여기 처박혀있는 거. 저기 지금 쟤 지금 흔드는 게 저게 흔드는 게 아니야. 저게 지금 나갈까 말까, 왼쪽에 여자애 보여? 집에 갈까 말까, 퇴근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새끼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이 새끼가. 아무래도 너 술 마시면 안 될 것 같다.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 새끼. 내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이 새끼. 이 새끼 와샵이랑 닮아갖고 이 새끼. 나 알아들어 이 새끼야. 너 와샵이 네가 와샵이냐? 고포라도 해봐. 예? 베베님 사연입니다. 자자자자, 선물 개봉 타임이에요. 식탁으로 옮깁시다. 혼신의 혼신의 연기였다 진짜. 넥 넥타이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두르는 거였더라?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케이트 씨다 가요. 예, 가요. 정말 고마워 친구들. 이건 내 생에 있어 가장 특별한 생일 파티야.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파티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 이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거든.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그 임무라고 하면 다름 아닌 마녀를 사냥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우리 동료는 바로 브라이언 페스터넥. 부끄러워 말고 이리 와 페스터넥. 야, 난 그러니까
그래 그래 지금까지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한번 시범을 보여주지 않겠어?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때? 시범? 그래 마녀를 죽이는 방법 말이야. 그럼 누가 마녀 역할 할래? 사야? 아니야 넌 안 돼 말론. 그래 케이트 우리랑 같이 마녀 사냥 놀이 할래? 저요? 그런데 그 놀이라는 걸 어떻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앉아있기만 하면 돼. 하지만... 하기 싫어? 그럼 안 해도 돼. 여기에서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건전한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자는 건데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지. 훌륭하구먼. 그럼 이제 너만 남아서 패스터넥. 나는 싫어. 왜? 사람들 많아서 창피해? 에이 그러지 말자 패스터넥.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생일의 주인공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할 거야? 아니면 정말 너는 마녀 같은 미신을 무서워하는 뭐 시골뜨기였던 거야? 그럼 어떻게 마녀를 죽이면 되지 패스터넥? 말뚝으로? 아니면 은탄으로? 아니 아니야. 아주 특별한 칼이 필요해. 진짜 파스님. 우와 진짜? 그럼 놀이를 더 실감나게 즐기기 위해 소품을 사용해보는 건 어때? 걱정하지 마. 진짜 칼이 아니라 케이크를 자르는 데 쓰는 플라스틱 칼이니까. 플라스틱 칼을 한 개 획득했습니다. 이거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건 그냥 놀이잖아. 좋아 패스터네. 어떻게 하면 마녀를 죽일 수 있지? 가슴에 칼을 꽂으면 되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아 답답해 진짜. 머리를 잘라야지 생각. 애와 흐르는 노래. 뭐야 이거 ASMR. 둥둥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저 캔디바 뭐야 이거? 치즈 샌드위치 오오오오 내 슈트 내 슈트가 아 빠져요 아빠 돈이에요. 먹을 거 없냐? 이거 뭐야 이거 다 뭐야? 내가 당신 뒤에 있어요. 제 이름은 제나예요. 사랑해줘요. 나를 사랑해줘. 이 케이크 진짜 맛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리나? 저 뭐 먹는 거지? 도시 괜찮은 거 맞아요? 이나이. 이나이? 내 이름은 이나이 도시야. 귀가 터질 것만 같아 친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마녀가 나타난 것 같아요 도시. 지금 당장 출구를 찾아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되잖아. 소사 두려워하지만 마르타 두려워하지마. 여기 사냥꾼이 있잖아. 우린 이제 안전해. 우린 안전해. 안전할 거야. 소사 혼자서 마녀를 죽일 수 없어요. 일단 나가야 돼요. 여기서 당장 나가야 해요. 사냥꾼이 마녀를 죽일 거야. 사냥꾼이 마녀를 죽일 거야. 사냥꾼이 마녀를 죽일 거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헐. 아 뭐야.